이 게임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만큼 레벨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맵의 구성도 옛날 게임답지 않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옛날 게임들은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기둥에부터 이리저리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루티안티에 슈아슈아.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블랙드래곤입니다. 출시일은 1987년이며 캡콤에서 제작 출시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입니다. 외수용 제목인 블랙타이거는 주인공의 이름이며 원제인 블랙드래곤은 최종 보스입니다. 이 당시 캡콤은 용과 호랑이가 대결하는 구도를 써먹길 좋아했으며 동년 11월에는 타이거로드라는 게임도 주인공이 호랑이의 힘으로 용인 루켄을 물리친다는 것이고 1992년에 SNK에서 나온 대전 격투 게임 용호의 건을 만든 스텝은 원래 캡콤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긍이 갑니다. 주인공은 철퇴 하나를 들고 드래곤이 있는 던전 안으로 모험을 떠나지만 철퇴를 휘두를 때 단검도 같이 던집니다. 그런데 단검을 던질 때 거의 쏟아붓듯이 하는데 수십 개를 뭉텅이로 발사합니다. 세가의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나 알렉스키드처럼 적을 죽여서 얻은 돈으로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사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며 중간중간에 잡혀있는 노인들을 풀어주면 게임상 힌트나 돈을 주거나 아이템 상점이 나옵니다. 상점에서는 열쇠, 해독제, 갑옷을 사거나 무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게임의 난이도 설정에 따라 가격차가 있어서 최고 난이도 진행 시 최강 무기인 불철퇴를 사려면 숨겨진 아이템을 먹지 않는 이상은 돈 관리를 정말 극도로 꼼꼼하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전술했다시피 이 게임에는 벽 속에 각종 숨겨진 아이템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아이템들은 점수를 불려주거나 시간과 목숨 그리고 돈을 불려주는 아이템들입니다. 주인공의 갑옷이 벗겨지면 탈의를 하고 죽으면 해골이 된다는 점에서 마계총과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쪽은 갑옷 이외에 체력이 별도로 존재하고 점수가 올라가면 최대 체력 수치가 늘어납니다. 난이도는 보통이며 주인공의 점프력이 상당합니다. 그때 당시 게임답지 않게 일본판의 난이도가 북미판보다 상당한 편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적들의 맷집은 물론이고 트랩 또한 북미판보다 일본판에 추가된 곳이 많습니다. 게임 제목답게 최종 보스는 역시 검은색 드래곤입니다. 플스2, PSP, 엑스박스로 나온 캡콤 클래식 컬렉션 북미판 볼2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스3, 엑스박스 360으로도 발매된 캡콤 아케이드 캐비닛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PC엔진으로 나온 손손2가 본작과 시스템 구성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엔딩이 엄청 허무합니다. 왕국을 구하고 공주를 차지하는 장면 정도는 넣어놨어야 그럴싸해 보이는데 통째로 스킵한 건지 그냥 덩치 큰 주인공의 무릎에 주인공의 딸내미 뻘대는 나이의 공주가 앉아있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클로즈업 장면에는 게임과 달리 주인공의 맨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채 끝납니다. 다만 공주와의 체격 비교를 통해서 주인공의 체격이 거의 라오우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의 제목은 이 게임을 시작할 때 나오는 메시지에서 따온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게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블랙드래곤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이 게임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만큼 레벨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 맵의 구성도 옛날 게임답지 않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옛날 게임들은 조작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기둥에부터 이리저리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를 자기 생각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 되진 않았죠.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점프하다 죽는 경우가 반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슬라임들은 어느 게임에서건 증식을 합니다. 이 게임 역시도 증식을 하고 바로바로 죽일 수도 없어서 나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드래곤은 지금 해봐도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오늘의 추억소환 게임은 횡스크롤 액션 RPG 블랙드래곤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